저기요, 여기 언제까지 있어요? 혹시 내일 아침에 시간 되면 아침 사요, 그 카페에서. 야, 그 보상 내일 아침 사면 딱일 것 같은데. 물어볼 것도 있고요. 지금 묻지 그래요? 내일 물어볼래요? 질문을 좀 다듬어서. 내일 9시 어때요? 못 나올지도 몰라요. 내일 일정을 정확히 몰라서. 딱 30분만 기다리고 안 오면 쿨하게 일어날 겁니다. 부담 갖지 마세요. 그래요. 호텔 하바나 볼까요? 가시아스. 나는 갑니다. 로마의 휴일 공주님.
약속을 못 지켰어요. 미안해요.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서 다행입니다. 급한 업무가 생겨버렸어요. 괜찮아요. 그쪽 카메라 알고 있었는데 말 못해서 그것도 미안해요. 아, 그때 거기 계셨구나. 뭐, 크게 상한 거 아닙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비서가 그쪽 비행 좌석 알아볼 거예요. 내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비즈니스 좌석으로 가세요. 아니에요. 전 제 좌석에서 갈게요. 아침도 못 잤어요. 보상 기회를 주죠. 정말 전 괜찮습니다. 보상할 만큼 크게 도와드린 것도 없어요. 어제 최악의 상황에서 그쪽이 베풀어준 친절 덕분에 무사히 여기까지 왔어요. 그렇다면 그쪽도 내 친절 받아주면 어떨까 해서요. 이 여행을 준비하느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. 그렇게 1년을 모아서 떠난 여행이고요. 예산에 맞게 어디까지 돌아볼 수 있을까. 한 달 넘게 여행 스케줄을 짰습니다. 그리고 덕분에 제 20대 마지막을 행복한 여행으로 마무리하는 중입니다. 이코노미석에서 17시간을 앉아서 가는 건 아주 고된 일이긴 한데 그 과정도 제 여행 중에 하나거든요. 아직 끝나지 않은 제 배낭여행을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. 답변이 됐을까요? 그래요. 그럼 난 마음의 빚을 갚은 걸로 정리할게요. 그럼. 동화 호텔? 아, 그 카메라 말이에요.
28년 전 모델이지만 아직도 생산된다고 하니까 준비하세요. 그리고 그 남자한테 28년의 세월이 중요할 테니까 실례되지 않게 정리 잘하고요. 그렇게 오래된 줄 어떻게 아세요? 감이에요, 감. 알겠습니다. 필.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김준혁 씨 되시죠? 예, 맞습니다. 여기 동아호텔입니다. 예. 신입사원 최종 면접에 합격하셨습니다. 그저 이 순간